자, 오늘 아마 아침은 다들 지누스 매트리스에서 일어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누스 매트리스에서 일어나신 우리 박정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헬스케이지였어요. 갑자기 제가 장염에 걸려서. 아, 장염 걸리셨구나. 죽을 뻔했습니다. 아, 그러면 평소에 흑범목 같은 걸 좀 챙겨 드시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우리의 면역과 건강을 위해서 흑삼전탕 이런 거 이제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네. 그런 거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갖고 오셨네. 예, 오늘 좀 심각한 얘기네요. 네. 예. 제가 이제 뭐 한두 차례 여길 통해서 저는 미국 대선 전까지 뭐 장은 보합세인 것 같고 제 네. 속여는 네. 오히려 대선 이후부터를 저는 좀 더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한두 번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치사가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조정치들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최근 신용평가 3사가 최근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전반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건 어떻게 바꿨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국가 신용 등급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우려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우리가 국가의 건전성을 논의할 때 국가 신용 등급이 다른 지표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빚을 부채를 숨길 수가 없는 지표가 국가 신용 등급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민간 가계 부채라든가 또는 기업의 부채들을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해줍니다. 네. 지금은 어려우니까 어떤 기업을 뭐 국가에서 네. 약간 인수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국가가 그런 위기를 그런 식으로 민간 부채를 공공 부채화해서 이제 위기를 탈출하는데 네. 근데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건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털리를 다 보는 거거든요. 전체. 그렇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국가 부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빚을 급하니까 이쪽 빚으로 옮겨놨다라고 해서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의 빚이 그냥 전체가 저렇게 돼버렸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건 결국 고스란히 우리가 맨몸으로 노출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 신용등급은 사전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사실 사후적인 게 더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신용등급을 낮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나 보다라는 시그널에 더 가깝습니다. 전망도 섞여 있지만 결과물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제가 한번 3사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국제신용평가회사 원래 세 곳만 있는 건 아니고 다 평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는 데가 이 세 곳이죠. 이 세 곳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고요. 당연히. 그런데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이라는 논조로 바꾼 사례를 따졌더니 네. 146건에 해당되더라고요. 세 개 회사가? 네. 세 개 회사 토털 다 합쳐서. 중복이 많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146건에 해당돼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 동아시아 위기 때보다도 훨씬 한 3, 4배 이상의 압도적인 숫자로 신용등급이 악화됐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결국 민간이나 기업의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가 수용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국가의 부채를 민간이 수용한 경우는 있습니까? 결국 그냥 흐름이 다 그걸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때로는 국가가 어떤 다급한 이유가 있어서 국가의 부채를 민간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 유로존 성립 때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예. 유로존을 성립했을 때 그 당시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국가 예산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 부채 비율이 60%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갑자기 국가 부채가 반토막이 나거나 이렇게 크게 절감된 나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그럼 갑자기 국가 부채가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지라고 살펴봤더니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 국가 부채 비율을 60%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국영 기업들 중에서 몇 개를 민영화 시켜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표면상 국가 부채 비율을 줄여 버린 거죠.
부채가 네. 많은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 시키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유로존에 가입을 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요건들은 네. 이렇게 국가 부채를 민간 부채로 바꾸기도 하고 민간 부채를 국가 부채로 바꾸기도 하는데 네. 국가 신용 등급에서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요. 아, 어차피 다 그냥 그 나라 안에서 그렇죠. 일어나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신용 등급은 진짜 자금의 상황을 고스란히 투영하는데 예. 좀 전에 잠깐 그 말씀드렸던 그 유로존 가입 요건인 국가 부채 60% 네네. 이것도 지금은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국가 부채 60%라는 이 기준을 지금 지키고 있는 메이저 국가가 거의 없어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다 국가부채가 이미 60%가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다음이죠. 네. 이 국가부채가 이렇게 악화됐고 부정적이라는 표시까지 됐으니까 조만간 또 강등될 나라들이 수두룩하고 그러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올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4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어떤 숫자냐면 지난 2년 동안 8%가 급증한 거예요. 8% 포인트 아니면 8% 8% 포인트죠. 포인트. 예, 네. 네, 8% 포인트 가까이가 급증한 겁니다. 네. 2년 만에 8% 포인트 가까이가 급증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와서 이제 또 얘기를 해 드릴 텐데 네, 네. 우리가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를 국가 부채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아, 지금 부채라고 표시된 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조만간 부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나라 1등이 한국이에요. 네? 평균 연령? 평균 연령.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네. 인도 국민의 평균 연령이 29살이에요. 되게 젊죠. 28, 정확히 28.9세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평균 연령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네. 전 나이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만간 국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이 떼거지로 지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세금 납부해 주셨으면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매달 어떻게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부양지원금 같은 거 어떻게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지급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국가부채, 앞으로 국가부채화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의 급속도로 이제 시계열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신용등급이 지금은 아주 견실 라고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세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이제 신용 등급 그 평가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신용 등급을 보인 게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남북 분단. 네네네. 예,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에서 마이너스가 있긴 있거든요. 예. 아직은 휴전인 국가라고 보는 거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신용 등급이 훨씬 높은 것은 정말 한국의 신용 등급은 지금 거의 절정까지 와 있다는데 앞으로가 이제 걱정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돈줄이 막혀버립니다. 네.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당연히 그 국가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민간도 이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더 대응을 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이 이미 강등돼 버린 그 많은 국가들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반응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냐. 네. 오늘 요걸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먼저 첫 번째는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많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해법으로 찾는 게 조세 제도의 개편입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에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급락했어요. 네. 그 당시 영국이 세계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세계 경영의 막바지였거든요. 그때도 신용 평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신용 평가가 없었지만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간주해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계산을 해본 거죠. 네, 지금의 방법으로 그때 신용등급을 맺으면 영국의 신용등급은 네. 4단계 강등인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자체도 영국의 국채를 여기저기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19세기에. 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동인도 회사나 이런 게 끝물이니까요. 그랬을 때 영국이 그 당시 했던 게 뭐냐 하면 소득세를 처음 생각해낸 게 사실 영국입니다.
이 당시 들어간 거고요. 아, 소득세. 그다음에 소득세요? 네. 소득세 우리 옛날에 다 있지 않았나 조선시대 때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가지고 뭐 야 너 몇 섬 내야지 이거. 네. 그리고 간접세하고 특별소비세 네. 이런 세목을 처음으로 이제 고안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부터입니다. 네. 그다음에 1918년에 이제 이때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도가 났던 게 이제 러시아예요. 네. 이때 러시아가 부도가 났는데 이때 러시아가 부도가 난 거는 이제 레닌이죠. 레닌이 혁명을 잡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환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고 모든 부채를 전부 다 무효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간 부채, 국가 부채를 포함해서 이제 우린 부채 없다. 무효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사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무효화해버리면 저도 그 돈을 조만간 받을 거라고 해서 지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출할 것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제가 다시 부채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채를 서로 다시 얻게끔 만든 것이지 이게 실제 부채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레닌이 이 국가부채나 민간부채를 모두 무효화하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 신규 국가부채를 다시 곧이어서 발행을 했는데 이때 이 국가부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원활하게 발행하는 편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조세제도를 가미한 건데요. 채권을 오래 보유할수록 이자를 주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로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세금을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부도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네. 그러니까 조세제도 개편들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어요. 대체 네. 세금을 더 뜯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걱정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국제 조세 체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디지털세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상 주사무소가 유럽에 있지 않더라도 유럽에서 일정 정도 수익을 거둔 사람에게 그 초과 수익에 해당되는 거는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구글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유럽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과세를 때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때 리스트업이 됐던 업종들 중에서 어디가 다 포함되어 있었냐면 우리 삼성, LG, 현대차 그다음에 우리 게임 회사들 NC소프트나 넥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얘기는 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럽이나 어디에서 다 돈 벌고 그 세금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냅니까? 우리 한국의 국세청에다 돈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유럽 애들이 우리한테 돈 번 건 우리한테 내라. 삼성 니네도 LG 니네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럽도 이제 그 얘기를 더욱더 코로나19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더욱더 공고히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많은 법인세 냈던 대기업들이 법인세 세수를 우리나라에 안 내고 해외에 낸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살림이 빡빡해진 상황에서 국가 부채라든가 이 여러 가지 국가 살림을 뭘로 감당할 것인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해외 국가는 강등되고 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걸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남의 얘기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제 조세제도를 개편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외국 기업들, 우리 무조건 과세하겠다. 다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이제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채권 국가가 채무 국가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사례가 재밌어서 좀 찾아왔는데요. 콜롬비아는 참 대책이 없는 국가예요. 제가 보면 1820년부터 1910년까지 근 100년 되네요. 예. 이 100년 동안 국가 부도를 몇 번을 냈냐 하면 정프로님 몇 번일 것 같으십니까? 많은 숫자를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네. 습관적으로 냈다. 네. 100년 근 90년 사이에 한 14번 보겠습니다. 33번 냈습니다. 반도 못 맞추나?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네. 국가 부도를 냈어요. 예. 네. 이건 말 그대로 배째인 거죠. 네. 예. 그렇게 국가 부도를 냈더니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유럽의 많은 그 당시 채권 국가들이 예. 조세 행정 권한을 인수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의 세금은 우리가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권 국가가 채무 국가에 직접적으로 조세 권한을 가져가 버렸는데 저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뭐 많은 지인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그랬을 때요. 네. 그쪽에 그 엄혹한 상황을 좀 봤을 때 네. 저는 이런 옛날 뭐 근대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현대가 아닌 이런 행태가 또 안 일어난다라고 전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네. 지금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받을 돈은 많이 있거든요. 유럽의 여러 채권 국가들이 일본도 네. 마찬가지고 이거 받아야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전 꽤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도 뭐 튀니지, 이집트, 그리스의 조세 권한을 다른 국가들이 가져간 적이 있었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영국을 포함해서 부채 상황을 하도록 많은 국가들이 또 조세 권한을 가져갔었어요. 네. 미국은 또 쿠바에 행정을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신흥국에서 많은 부채를 이제 그러니까 뭐 채권 국가들 돈을 빌려줬던 국가들은 뭐라도 가져올 겁니다. 자원이든 네. 아니면 조세 권한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전개될 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신흥국들의 방법인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흥국들의 국채 이 그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돼서 네. 결국 국채 부담을 어떻게 감당을 못할 상황이 되면 신흥국들은 늘 한결같은 방법을 써왔습니다. 배째예요. 모라토리움. 네, 모라토리움. 우린 모르겠다. 예. 우린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고스란히 선진국의 부채 비중을 더 가중시켜요.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절대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도 급한데. 네. 이게 어느 정도나 선진국의 부채 그 부담을 가중시키냐면 1930년대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그때 받아야 될 이자들을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서 그 이자들을 대거 못 받아서 부채를 탕감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를 탕감해 줘서 얻었던 손실이 전체 이자 총액에서 75%에 해당돼요. 예. 그다음에 영국 투자자들 역시도 그 비슷한 1930년대 때 30에서 50% 가까이 투자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돈 빌려줬던 국가들이 언제냐? 이 대공황 때 바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발칸 제국들, 북아프리 국가들 이런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 받아야 될 돈들을 못 받아서 손실 본 것이 미국이 75%, 유럽이 한 50%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재무제표상 우리가 받을 것도 이렇게 있고요. 지출도 있는데 우리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자 국가신용등급이 어떤 재미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어떤 게 있냐면 한쪽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시작하면 이쪽에 돈줄이 막혀요. 그 돈줄이 막히면 여기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다른 쪽에서 돈을 받아서 메꿔야 되는 것들을 슬슬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못 메꾸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모라토리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 우량 국가들마저도 신용등급이 부정적인 평가로 바뀌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21년 내년? 국가 신용등급을 재평가하는 기간에 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제 슬슬 불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 평가하는데요? 아, 평가라는 것은 뭐 꼭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큰 이슈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리먼 사태 같은 거 났는데 이거 신용등급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다시 조사해서 발표해줘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몇 가지 큰 이슈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신흥국에서 외화자금들이 대거 유출된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저는 2021년 상반기부터 신흥국 또 다른 모라토리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국가 신용등급이 이렇게 강등됐었을 때 대안으로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국제기구로부터 대출받는 거예요. IMF 같은. IMF. 그런데 많은 분들이 IMF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IMF를 찾아와서 우리 돈 좀 꿔주세요를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땠냐면 2009년 초반에 IMF가 일본에 급하게 돈을 꿨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돈을 꿨어요.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제일 높지 않아요?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도 제일 높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채권 국가예요. 그렇지. 받아야 될 돈도 제일 많은 국가예요. 예. 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일본에 찾아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일본에 그때 차입한 IMF가 돈 빌려간 돈이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1,000억. 예. 네.
1천억 달러 정도를 빌려서 또 그때 돈 필요하다는 여러 나라에게 나눠줬죠. 그 얘기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현재 IMF에 돈, 채무를 연장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외화자금이 고갈돼서 외환위기가 생길 것 같은데 외화자금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문의하는 국가가 100여 개 국가가 넘거든요. 이런 숫자는 전에 없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숫자는 무슨 얘기냐? 아까 2008년도도 말씀드렸잖아요. IMF가 네. 돈이 없어서 돈을 껐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국제기구가 유의미한 수준의 대안이 모든 거가 대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네. 그러면 아까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조세 제도를 바꿔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세를 더 뜯어오거나 어떻게든 조세 제도를 바꿔서 부채를 벌충하는 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채권 국가가 채무 국가의 역구질까지 팍팍 찔러가지고 뭐라도 받아와가지고 자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거 네. 그다음에 신흥국들은 어쩔 수 없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배째 우리는 뭐 방법이 없다. 다시 리뉴얼해서 처음 시작할 수 있게 해다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국제기구로부터 대출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네. 얘기 드렸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꼼수는 뭐냐면 이거는 유로존에서 했던 꼼수입니다. 최근 꼼수예요. 2012년도에. 그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이 원래 여러 가지 내규로 인해서 국가부채가 6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타 국가의 국가부채는 다른 국가가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건 그 나라의 책임이다. 이런 법률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났더니 이게 다 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조항이었었구나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 유럽의 많은 국가의 국가 신용등급이 막 연이어서 강등됐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 유럽에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가 이상한 것 같다. 아. 저 3사가 저기 뭐 민간회사고 뭐 우리가 무슨 국제기구도 아니고 왜 저걸 들어야 되냐? 네. 왜 쟤네가 우리 평가를 그렇게 하냐? 우리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은 미국계 회사들 아니냐 전부 다. 우리는 저걸 앞으로 안 따지겠다. 그래서 여러 신용평가 회사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용평가하지 마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최근 중국이 신용평가 회사에 불만이 또 많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미국이 또 중국을 핸들링하기 제일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 이것도 아주 컨트롤하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뭐 음모론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중국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디스, S&P, 피치 말고 자체적인 신용평가 회사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있어요. 다궁이라고. 다궁. 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다궁을 어떻게든 전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외국에서 안 써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도 이미 가름마를 타고 있어요. 우리도 중국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여러 펀더멘털에서는 이 다군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수단으로는 신용평가 회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 우린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또 이제 이런 뭐 불협화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네. 뭐 이건 제 완전한 사견입니다. 뭐 절대 동의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역대 국가 부채를 가장 쉽게 탕감했던 방법은 전쟁? 뭘 것 같아요? 전쟁입니다. 네.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 유발되고 나면 반드시 촉발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는 나고 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해요. 그러면 아주 쉽게 국가 부채 문제를 껌값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어떤 해외 저 연구 결과가 너무 많으냐면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지금 코로나 19 못지 않은 국가 부채 문제가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네. GDP 대비 연방 채무가 그때 그 지금 바로 준하는 수준 가장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야 우리 이 국가 부채 엄청나게 전쟁하려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걸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 국가 부채 문제를 2차 세계 대전 직후 그 급한 불을 빨리 끄는데 굉장히 기여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네. 그 당시 미국 내
급속도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불었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그 정확한 기간을 제가 계산해왔는데요. 네. 선행연구 찾아서 1945년부터 1951년에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면서 그리고 나서 미국의 국가부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는 연구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전쟁 참여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먹을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겨버리면 어디선가 빌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잠깐 아까 선거 얘기하셔서 네.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국가 부채란 네.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랑 재선됐었을 때 네. 언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것 같으세요? 아, 두 번째죠. 당연히. 그렇죠. 어차피 세 번째 못 하잖아. 맞아요. 이제 끝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재선되려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기질 있잖아요. 기질에 따라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가 극명하게 갈린 게 다 재선 때를 가지고 해석을 그렇겠죠. 해요. 그렇겠죠. 근데 트럼프처럼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호승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내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싶다라는 또 그 욕구가 있어요. 아, 거기 무슨 산이에요? 그 얼굴 조각하고 싶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금방이.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슴이 섬뜩했던 게 이란의 군수 내부,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슬레이만? 예, 예. 이란의 군수 내부를 정밀 타격해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암살한 거잖아요. 네. 폭사시킬, 폭사시킨 거죠. 슬레이바른가? 뭐. 그랬었죠.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딱 백악관에 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한 거다 딱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전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살인을 한 거예요. 전쟁은 불특정 다수의 익명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적 데미지가 덜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지시를 해서 누구를 죽여라라고 한 거는 살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심적 데미지가 훨씬 큰 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백악관에 나와서 이란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저 리더십, 저는 재선 때 저 사람이라면 전쟁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저쪽 뭐 저희 구 소련 진영도 지금 심상치 않고 인도와 중국도 심상치가 않고 남중국해도 심상치가 않고 뭐 지금 네. 여러 군데거든요. 사실 툭 치면 터질 때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만약에 뭐 지금은 희박해 보이지만 네. 당선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업적 때문이라도 뭐 하나 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네. 아, 물론 이제 걱정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모르고.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이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네. 파급 효과가 요할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신용 등급. 뭐 쩔레동화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아, 지난번에도 저 혼자 추석 네. 특집을 준비하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준비하실 때 네. 네. 다음번에는 지금 이거 홍보만 하고 갈까요? 네. 제가 다음번 두 편은 제가 똥바 혼자 하고요. 그 다음 네. 편에는 유럽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또 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가이아 X라고 혹시 아시나요? 가이아? 가이아 X. 네. 이제 데이터는 제2의 석유고요. 네. 데이터를 누가 다 가져가면 그 다음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의 데이터는 절대 뺏기지 말자라는 연합체가 생겼습니다. 예. 그게 가이아X예요. 네, 네, 그 네. 가이아X를 소개드리면서 한국의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지를 우리 김인숙 박사님이라고 네.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저명한 학자님인데 그분에게 유럽의 데이터 주도권 그리고 네. 지금 유럽 경제 이런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어른들의 재미있는 돈 이야기 쩔레 동화 우리 박정우 교수님이 주말에 아마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다음 주쯤에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우리 염블리 염 차장님 오실 거고요. 오늘 우리 박정우 교수님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